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고민, 진지한 고민 눈치 보지 마시고요. 미칠 것 같은 고민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hungnami0000@gmail.com입니다. 이 방송이 생각보다 또 매니아층들이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내 얘기 같이 들으시고 또 그걸로 힐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사연이 진보적인 삼촌의 언행 브릿지 요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분의 추가 사연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댓글은 지지난주 사연에 대한 후기였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심석사 사티님. 사랑을 포기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포기라는 말은 외부의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방어로 보통 부정적인 의미가 함축돼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절망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이고 자의적인 자세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필요는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사랑이 없어도 괜찮다. 내 안에서 평화를 느끼면 세상도 평안하다. 내가 나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세상도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 처럼요. 네. 라고 의견 주셨어요. 아니, 이분이 심리 상담사의 향기가 나요. 댓글에서. 그렇지 않나요? 네. 약간 표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내 안에서 평화를 느끼면 세상이 평안하다. 저도 이 포기라는 단어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필요는 없다. 아니어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따뜻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선생님 하시는 일 있으면 댓글로 다시 한번 달아주십시오. 네. 자, 그럼 이번 주는 댓글은 이 정도 하고요. 이번 주 사연이 짧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접속하셔서 지금부터 시청하셔야 돼요. 자,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사연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남의 애청자입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일단 저는 30대 중반 여자이고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이 있습니다. 5년 전에 결혼해서 출가한 상태입니다. 저희 집 식구들은 오랫동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던 뼛속까지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아버지는 간혹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를 미화한다든지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항상 민주당 후보를 찍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지난 대선 이후로는 그런 말씀을 너무 자주 하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윤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윤이 호방하니 나라 운영도 잘할 거다 라고 했고요. 계속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셔서 저와 저의 식구들의 속을 긁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니 은퇴하신 후에 종일 TV를 보는 일이 많으신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버지는 원체 예전부터 게으름이 심하신 편이라 집에 하루 종일 누워서 연합뉴스나 종편 뉴스 채널을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인 걸까요? 이재명을 찍고도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검찰에게 털리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최근의 습격 사건도 이 대표가 잘못해서 그랬을 거다 라고 말해서 엄마와 다툼이 있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하루 종일 TV 보시는 걸 막을 수도 없고 출가한 상태라서 어머니를 도와줄 길도 없어서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아버지의 성격이 권위적인 분이라서 힘을 추종하는 게 더 심해지신 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가족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곱게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버지는 집에서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모든 걸 어머니가 하셔야 하는 그런 집입니다. 두 딸들과 어머니에게 본인이 권위가 없어지심을 알고 힘을 더 추종하시는 건지, 정치 뉴스를 보고 언성 높일 일들이 많아 아버지랑 나머지 가족들이 대화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두 분이 다투지 않으시고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으실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방송을 위해 써주시고 용기 있게 사회적으로 발언해주시는 세 분께도 감사 인사드려요.
방송 잘 보겠습니다.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랜만에 온 또 정치적 갈등. 네. 이거 정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약간 유형들은 조금 조금씩 달라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짚어볼 내용들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이 사연은 선생님이 먼저 해주셔야겠네요. 이 아버지가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원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미화, 찬양한 적이 있다라고 있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분이 확고한 어떤 인식 이런 걸 가졌다기보다는 약간 혼란된 사고를 가졌던 분인데 그쪽에서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성향이 좀 더 우세했던 거죠, 과거에는. 그렇지만 또 반대 성향도 있었던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가 뭐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이상하게 바뀐 거라기보다는 이 비중이 좀 바뀌면서 역전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아버지가 좀 인식에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권위주의적 성향이 있다면 힘을 추종하는 성향이 더 강심해질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권위가 없어졌잖아요. 특히 한국 남성들은 자기 권위를 어디서 찾아요? 존재감이나. 돈을 벌고 가장의 역할을 할 때. 돈이에요. 네. 직업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자기의 존재가치가 있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상실하면 그걸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대체로 그 직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서 자존감을 찾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 은퇴했을 때 가장 큰 후유증은 자존감의 급격한 추락이에요. 존재가치 상실. 네.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네, 다 끝난 것 같고. 가족들도 자기를 이제 찬밥 대고 가는 것 같고. 돈도 못 벌어. 옛날에도 찬밥 줬고, 오늘도 찬밥 줬고, 오늘 찬밥이 다른 거야. 그렇죠. 더 찬 거야. 그렇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훨씬 다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권위주의 성향에도 강해졌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이분이 그걸 잘 추리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 지적하셨지만, 하루 종일 테레비를 보는데요. 이 종편을 많이 보시나 봐요. 네. 그리고 연합뉴스나 뭐 이런 걸 보는데 이게 다 사실 지금 방송은 거의 국힘당 어영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편향된 정보를 또 얻게 될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점점 삐딱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현재 심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과거엔 어땠고 윤석열 당선을 전후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계속 변화하고 있는지 또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이 심리 상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또 지금 어떤 주요한 감정 상태가 뭔지 우울한지 네, 아니면 우울할 수도 있어. 외로운지 아니면 무력감을 느끼는지 등등등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일반적인 한국 남성들처럼 은퇴 이후에 자존감 하락, 그 다음에 소외감, 외로움, 존재가치 상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아버지가.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고 다뤄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게 파악된 다음에 설득과 대화의 방식을 써야 되겠죠. 가능하면 논쟁보다는. 설사 논쟁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끝을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같은 분은. 한 번에 끝을 보려고 하지 말고 차분한 자세로 감정을 좀 절제하면서 반복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면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윤석열이 그렇게 잘했다고 평가하신 그 대목을 좀 자세하게 다음번에 설명을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해서 아버지가 스스로 생각을 해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할 게 없거든요. 생각하면 윤석열 잘한 게 있어야죠. 우리는 질문만 던지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를 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외교가 잘하는 외교고 윤석열이 그런 어떤 점에서 그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아버지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그 논리를 찾아서 떠나다가 그거 유튜버까지 다다르시면 어떡하죠? 그거 유튜버 네. 다다르면 또 그걸 가지고 아 계속 얘기를 계속 네. 아버지가 항복할 때까지 네. 계속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한테 지금 공격적인 태도라든가 화를 내는 것은 효과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더 반발심이 들죠. 그러면. 네. 오히려. 그렇죠. 아까 그 찬밥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전에 회사 다닐 때 했던 그렇죠. 말 똑같아도 그렇죠. 이게 난 일 그만뒀다고 지금 나를 무시하고 이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막 뉴스에 더 심취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 그렇죠. 자기 세계로. 네. 그리고 정보의 균형과 객관성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면 아버지가 연합뉴스를 보고 얘기했다.
그거 유튜버 보겠다. 그러면 이제 극좌 유튜버도 하나 준다든가. 극좌는 아니겠지만 또 반대 성향의 유튜버도 보고 토론하자. 네. 서로 다 보고 나도 그거 볼 테니까 아버지도 이거 보시고 토론합시다.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정보의 균형과 객관성을 맞추게 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아버지만이 아니고 나이든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의 심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선 이 시기가 들어서면 노년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시기예요.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강해져요. 반성도 많이 하고. 네. 주로 회상에 정기는 거거든요. 노인들은 그래서. 미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상을 많이 해요. 회상을 할 때 자기 인생, 살아온 인생에 대한 과대평가 또는 뭐 미화분식 경향이 좀 있어요. 나 잘 살았어. 요즘 젊은 것들은 뭐 이런 게 나오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를 아버지가 지금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잘 살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럴 때 딸들이 싸움을 건다 이러면 딱 자극되실 텐데. 그럴 수 있겠죠. 폭발하실 텐데.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한 것들은 그냥 가볍게 언뜻언뜻 지적만 해야 될 것이고 사실은 지지를 많이 해줘야 될 상황이다. 아버지가 그래도 태극기 노인들과는 달리 민주당을 뽑고 긴 시간 동안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한 칭찬 그때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인 시절의 특징은 안전하게 지내라는 경향이 있어요.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노인기에 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요. 오랫동안 이 사고를 특정한 방향으로 하고 활동도 하다 보니까 약간 도식화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서 굳어버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활동 능력도 저하되고요. 육체적 노쇠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열정과 의욕도 떨어지고 옛날 거에 자꾸 고집하게 돼요. 새로운 건 받아들이는 걸 주저하고 그런 점에서 보수주의 경험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성향이 있을 거라는 거는 얘기는 하셔야 되고 다만 이런 거는 뭐 좋은 자극이 주어지고 의욕이 다시 생기고 그러면 또 좋아질 수도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화를 잘 내요. 노여움을 잘 탄다 그럴까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감정도 상당히 단순해지거든요. 노인 때는. 젊은이에 비해서. 왜냐하면 현실과 유리돼가지고 집안에서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러면 시야가 좁아져요. 여성들도 사회활동하라고 자꾸 권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안에서 계속 가사일만 하면 시야가 되게 좁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심리도 되게 단순화됩니다. 그럼 감정도 단순화되거든요. 네, 이거 아니면 이거. 그렇죠. 어렵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같은 열정도 없고 다채로운 감정을 못 느끼고 아주 감정이 좀 단순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게다가 나이를 먹으면 자기가 옛날같이 뭔가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답답함이 있어요. 몸이 따라주진 않으니까. 산에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간다든가 물건을 못 든다든가 뭐 등등등 귀를 팔라는데 자꾸 손이 떨린다든가 거기서 오는 속상함이 있는데 있어요. 인정하긴 또 어렵고 맞아요. 그래서 화를 잘 내요. 노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살핌을 받으면 좋아하시는데 되게 좋아 애기처럼 떡 갖다 드리고 막 먹을 거 챙겨드리고 어깨도 이렇게 주물러드리고 이러면 좋아하시는데 그걸 잘 안 한다. 나 이제 늙었다고 퇴물 취급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고립감 외로움 같은 걸 그렇죠. 느끼면서 화가 나는 노여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일단 잘해주면서 설득해야 돼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행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화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의 그 정치적 견해와는 별개로 잘 챙겨드리고 노인으로서 그다음에 가능하면 집안에만 있지 않고 사회적 교류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태극기 부대 같은 데 가시지 않고 해야 되겠지만 뭐 노인정에 가든 뭐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게 어머니가 친구 만날 때 데리고 간다든가 뭐 싫으시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집 밖으로 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집안에만 있으면 이 사고도 나빠지지만 우울해지기 딱 좋아요. 야, 그런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뭐 강아지 데려오면 쫓아낸다고 했는데 우리 아빠 지금 강아지 이런 것처럼 이 어르신들이 되게 무뎌 보이고 관심 없어 보이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맞아요. 계속 좀 이렇게 하면 또 그런 감성들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하면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에 폐쇄적으로 앉아서 맨날 테레비만 보게 하셔서 곤란하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걸 좀 아버지를 끌고 다니시든 아니면 뭘 하든 해서
좀 바꿔줘야 되겠다, 패턴을. 네. 그리고 따님도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출가하신 하셔서. 건데 여동생이 집에 같이 사는 모양이죠? 이럴 때는 진짜 강아지 키우는 게 최고인데. 어떻게 보면 네, 그래요. 맞아요. 좀 그것 때문에 웃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할 일이 생기잖아요. 강아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의무와 사명감이 또 생기니까 또 그런 게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개를 좋아하는 분이냐가 문제겠죠. 그러게. 너무 싫어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집에 들이면 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니는 거겠죠. 네, 그러게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께서 아빠 보면서는 화나고 엄마 보면서 안쓰러운 상태로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0 넘으셨고 이제 출가하셔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계신데 이 엄마에 대한 걱정 되게 속상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연은 다 쓰진 않았지만 이게 아빠가 꼭 뭐 윤석열 칭찬해서가 아니라 사실 아빠하고 지내온 세월에서 겪은 이 사연자분의 또 경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안쓰럽거나 아빠한테 화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그거는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모님 보면서 혹은 뭐 엄마의 답답함일 수도 있고 안쓰러움일 수도 있고 아빠에 대한 화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또 내 문제로 가져와서 아 나는 좀 이걸 어떻게 느끼나 이렇게 바라보는 작업은 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분리하는 거. 네.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막 뭘 아무리 해도 사실 아빠가 자기 모습에 문제를 안 느끼면 아빠는 지금 사실 편안할 거거든요. 왜냐면 속으로는 힘들어도 이 힘든 거 외로운 거를 겉으로 느낀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시면은 아무리 말을 해도 답답하기만 해요. 이 말하는 사람은 그 이 사람이 받아들일 생각이 있어야 뭐 그렇죠. 이 사탕을 주건 저 사탕을 주건 할 텐데 그게 안 먹히면 사탕 준비한 것도 막 열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우선 이 상황에 대한 불편감을 느끼는 게 중요한데 아빠가 느끼는 것은 너네하고 말 안 통해 혹은 뭐 나의 의견을 왜 안 들어줘 막 이런 거라기보단 아 내가 지금 이제는 은퇴한 마당에 나의 이런 돌봄 나는 이제 누구하고 관계하나? 이런 거가 사실 되게 비어있는 거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바꿀 거가 이미 있잖아요. 있는데 고기를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거 나쁜 거를 없애는 것보다 좋은 거를 많이 주는 거를 우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선 지금은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엄마한테도 마찬가지. 엄마도 예를 들면은 게으른 아빠가 있다면 물 갖다 주는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자기 표현이나 이런 것들 하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사실 고달파요. 그러면 아빠를 바꾸면 엄마가 안 고달플 것 같아. 근데 아빠를 바꾸기엔 너무 멀어. 이러면 그냥 따님은 아 엄마 그래 너무 어렵지 엄마 좀 마음 알아주고 엄마 요번 주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요새 좀 뭐 생각나는 간식 있어? 이렇게 해서 다른 좋은 거를 좀 더 주는 방향으로 우선은 좀 따님의 역할 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뭐 얘기하실 때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아빠 입장에서 좀 어리둥절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윤이 그래도 호방하니까 나라 운영 잘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윤의 꽃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어를 빼. 그리고 그러니까 아빠는 그래도 이왕이면 나라를 운영할 때 이렇게 호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짝씩 살짝씩 틀어주게 반응을 해주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빠는 이제 윤이 저렇게 좋다는 거야 이렇게 가서 싸우는데 방향을 틀어줘. 예를 들어 최근에 야 그거 이재명이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막 이렇게 했어. 아 그러니까 아빠는 잘못했으면 벌받아 나는 거긴 하네. 아 근데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러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 뒷말을 남겨있고 근데 앞에는 아 그래 아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진짜 조금씩 틀어주는 신공을 발휘해야 돼요. 아 어렵다. 되게 어려운 거. 내걸 어머니가 해야 되잖아. 그치 엄마가 하면 제일 좋지. 내 엄마가 아 어머니는 못하죠 이거는. 엄마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실 딸이 갈 때마다 해줘야죠. 그러니까 뭔가 반응을 해주되 끝에 얘기를 살짝 돌려주는 거를 많이 이제 만약에 오늘 아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은 참아 우선 아 그랬어만 해요. 어머나라는 단어로 다 공감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 뭐 어머나 어머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대. 우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세요. 아빠의 저 말을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잠깐 한 템포 늦어도 괜찮아요. 민주당 찍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템포 늦어도 되니까 아, 저 말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집에서 연습하세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나가겠죠? 그런 연습이네요. 아빠가 말하는 그 진심을 알아채는 그치, 연습이잖아요. 그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언니랑 아빠랑 대판 싸웠는데 명절에 우리 둘째 언니는
예전에 집이 어려웠던 그 시절에 아빠가 되게 무책임하고 잘 돌보지 못한 거에 대한 상처가 깊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아빠는 그 시절이 너무 힘들었지만 나는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는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또 철학이세요. 그래서 난 지금 잘 살아. 옛날에 뭐 그랬지만 나는 이제 아주 상관이 없어. 난 돈도 이제 신경 안 써. 돈 때문에 집이 망했는데 그 시절에 언니는 네.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서 서로 그 얘기를 탁 시작을 해가지고 명절 때 이제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알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그 시절이 힘들었다는 그쵸, 얘기예요. 그쵸. 그 힘들었고 그렇지만 나는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사고를 바꿔보니 이런 게 조금 더 좋더라. 그래서 아빠는 지금 외롭지 않다. 너네가 없어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 또 그 얘기를 안 듣고 또 저 얘기를 하네 이거고. 근데 저희 언니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둘의 얘기를 따로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서로는 정말 그 진심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행히도 화해를 했어요. 아, 이유는 진짜 일치요. 어떤 지점에서? 일단 언니가 사과를 했어요. 둘째 언니가. 그러니까 아빠도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빠 진짜 사과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이 그런 되게 긍정적인 시너지가 이게 몇 년 만에 난 거냐면 45년 만에 그런 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 생각이 난 건데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 속에 분명히 아버지의 진심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긍정적인 진심이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이 다 보라서 윤석열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면도 저는 이해가 돼요. 뭐 호방하니 우리 그런 초창기에 지지했던 사람들 다 그것 때문에 맞아요. 지지했잖아요. 네. 민주당이 이제 너무 답답하고 아 뭐 속 시원해 뭘 추진할 것 같다. 내용은 몰라. 그래서 당한 분들도 있는데 아버님의 생각에서의 긍정적인 점을 찾아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태도 너무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바꾸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아버님께서 종편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주어가 바뀐 거야. 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아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어른들 보면은 이제 전두환 박정희 때 얘기하시는 분들 뭐 그때는 그래도 먹고 살긴 좋았어. 이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아빠는. 이렇게 그냥 돌려서 되게 가볍게 걸려들지 않고 가볍게 쳐주면서 아빠가 결국에는 어느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나 좀 애국자야. 생각해보니까 그래 나는 나라를 위한 거네? 그럼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더 맞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와 있게끔 이렇게 하나 한땀 이렇게 모셔오면 좋아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오래 걸리긴 근데. 하겠죠. 네. 근데 참 그냥 맹구 얘기 들으니까 아버님이 오셨다면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얼마나 미안하고 그때가 마음 아프시면 지금 잘 산다는 얘기를 이렇게 먼저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마음이 사실 우리 다 같은 사람인데 어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그 은퇴하시고 나서 사실 이제 소속이 사라지신 거예요. 이 아버님의 세계에서는. 근데 여기 말했잖아요. 본인이 지금 말해서 사연자분이 엄마도 딸들도 이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아빠가 어디 가셨겠어요? 만약에 이건 이제 뭐 알 순 없지만 예를 들면은 자기 친구들한테 간다? 그럼 친구들한테 가서 이제 소속감을 좀 느끼고 싶다? 이러면 친구들이 보니까 뭐 약간 이직들 해. 이러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 그렇게 치면 아빠도 뭐 이런 거 좀 알아야 되나? 이래서 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추정해 보는 건데 상황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아빠가 소속감이 잃어버렸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정부 칠 때를 되게 찾는 중요한 때니까 아 이게 짜증이 진짜 짜증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조금 더 너그럽게 그리고 이거가 가능하려면 사실 이 사연자분이 아빠한테 맺혀 있는 어떤 다른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으른 모습이라든지 뭐 권위적인 모습이라든지 엄마 아빠 이렇게 살면서 봤던 아빠한테 진짜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던 부분들 이거에 대한 것들도 좀 이렇게 소화가 되면은 훨씬 이제 같은 지점을 보는데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TV 보시는 거를 자식이 보는 것도 굉장히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치. 아버지가 이제 은퇴해서 집에만 있는 그 모습이 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 더 클 것 같은데 아버님 굳이 이재명 욕을 하시고 한마디를 딱 얹으시니까 그 마음보다는 아빠가 왜 변했지? 이 마음이 크신가 봐.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이 지금의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아빠의 시기의 감정, 느끼는 감정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대화 가능하신 분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한번 대화의 방식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집안일을 좀 같이 하셔야 돼요. 이러면 이런 분위기면 아빠랑 네. 같이 이제 빨래도 한 번씩 해보자. 조금 오히려 어머니가 얼만큼 하신지 모르겠는데 많이 하신다면 좀 놔보세요 차라리. 두고 여행도 한번 갔다 오시고 밥도 한번 차려 먹어 네. 먹을 수 있게 이제 우리 엄마인가 하여튼 옆집 어머니인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내가 죽으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밥을 해 먹고 살 거냐. 네가 좀 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도 농담으로 막 하고 그러셨는데 어머니랑 아버님 관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머님도 이런 시도들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같이 갖고 가야 되는 역할이 된 거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아버님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 화초 관리하시고 막 그런 그치, 아버님들 그치. 있잖아 취미생활 하시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다 해주실 얘기는 이제 더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해보시고 들으신 소감 후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로 달아보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리 두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